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재밌게 살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요로 라이브. 네,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. 네, 우리 먼저 앉아주세요, 앉아주세요. 네,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네, 팬타스틱. 안녕하세요, 펜타곤의 홍석 영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큐브의 유선호입니다. 네, 자기 소개가 굉장히 특이했어요. 네. SM의 안승호입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, 큐브 또 소속이기 때문에. 네. 네. 유선호 군은 형 콜렉터라는 별명이 있대요. 네, 제가 네. 사실 형을 이렇게 많이 수집, 아 수집, 수집. 저도 좀 수집해 주시면. 오늘. 형들이랑 다들 친하게 지내서 형을 모은다 그래서 형 콜렉터, 형 수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. 아, 형들하고 지내는 건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네. 왜냐면 또 동생으로서 굉장히 형들한테도 잘 맞춰줘야 되고 그러는데 성격이만큼 또 좋다. 그러면 일단 우리 세 분이 나이 좀 서열을 좀 정해볼 수 있을까요? 두 분 네. 혹시 쌍둥이? 아, 저희는 네. 쌍둥이지만 나이가 다릅니다. 누가 제일 형이죠? 형이고요. 형이죠. 제가 형이고요. 아, 이거 형. 네, 제가 형이요. 한번 맞춰보세요. 나이를. 맞춰볼 수 있을까, 우리? 너무 어려 보이는데? 네. 제일 형이시라고요? 네. 네. 선호가 16살. 아, 이것도 말 잘... 맞춰보세요. 나이 잘 한번 맞춰보세요. 22, 20. 진짜? 정답. 에이, 뭐야, 알고 계셨네. 아니야. 몇 살이에요? 24살이고요. 제가 22살입니다. 22살이요. 네. 아, 진짜요? 네. 아, 저는 지금 22살이라서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. 자, 그럼 세 분은 어떻게 좀 친하신가요? 네,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네. 같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네, 같이 친하게 지냈었죠. 보통 같이 연습한다고 또 친하진 않거든요. 네. 사실 홍석이 형은 이제 같은 팀이니까 맨날 같이 살고 같이 활동하느라 그런데 선호는 사실 이제 제가 데뷔를 한 이후에 선호가 이제 연습생으로 있어서 마주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신인개발팀에서 저희 회사에 감히 선호 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랑 닮은 친구가 너무 들어왔다고 네.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~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호를 더 알게 돼가지고 선호 연습할 때 같이 들어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형이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. 네. 지금 몇 분들이 고개를 막 끄덕이는 분들이 네, 계셨는데 그렇다면 세 분이 다 형제인 걸로. 네, 저희 오늘 셋이 형제인 걸로. 네. 자,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네. 욜로 라이브인데 혹시 그 욜로 뭔지 아시나요? 선호가 잘 알고 있는 You only live once. 야. 맞네요. 네. 그래요.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설명은 홍석이 형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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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네. 이런 네. 것도 이렇게 분다 그러는군요. 설명까지. 네. You only live once는 이제 해석하면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이제 제가 해석하는 의미는 이제 후회 없는 미련 남는 삶을 살지 말아라. 인생을 좀 즐겨라로 전 해석을 했습니다. 네. 아, 미련 없이 원하는 네. 행복을 추구하는 네. 그런 삶을 살자. 네. 그렇다면 지금 세 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? 그렇죠.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욜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번씩 짧게 우리 지금의 또 다른 목표는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? 그럼 선호가 저도요. 네. 네, 저는 아직 정식으로 데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뷔를 하기 전까지 뭐 되게 다양한 많은 도전들을 해보고 싶어요. 이렇게 연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잘 해가지고 잘 해보고 싶고 노래랑 춤도 정말 형들처럼 잘 하고 싶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. 이렇게 우리 욜로의 의미를 한번 또 되짚어봤는데 근데 지금 혹시 네. 펜타곤 캔디 커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라고요? 야, 저희가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네. 네, 특징 특별 무대로 네, 저희가 선배님의 캔디 저희 캔디를요? 네. 진짜로? 네.
야, 정말 어, 난 이런 거 보면 되게 민망해요. 좀 해주세요. 네. 잠깐 보여드릴까요? 어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앞으로 나가요. 네, 앞으로 나가요. 야, 이거 또 이렇게 아, 진짜?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. 네,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.